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, 딩셉션이에요. 오늘은 발로란트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우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바로 이 마우스, 로켓에서 새로 나온 버스트 프로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혼돈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대칭구도, 그래도 뭐 대칭이지만 오른손 전용이에요 사실상. 뭐 왜냐면 양쪽에 뭐 버튼 있는 건 아니라서. 자,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우라이와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. 자, 그러면은 새로 나온 로켓 버스트 프로와 오우라이와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제 오우라이, 그러니까 콤퓨어 울트라가 좀 주력이었고 그 이후 새로 나온 거라서 이걸 비교 대상으로 잡을게요. 일단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옵티컬이 아니고 프로 버전이고요. 그러니까 버스트 코어가 아니고 프로 버전이고, 코어와 프로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DPI는 똑같고 IPS, 가속 뭐 그 정도? 기존에 있는 오우라이와 무게 자체는 66g으로 이제 똑같다고 돼 있는데, 이게 좀 큰 차이점이 이 마우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선 색깔이 다르죠? 이거는 파라코드예요. 낙하산 재료로 되는 그런 이제 파라코드인데 고무보다는 좀 유연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정말로 마우스가 좀 날아갈 것 같은 느낌? 사실상 이게 마우스를 무게를 줄여서 경량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 자체의 재질도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, 센서 자체는 오우라이 2세대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게 뭔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좀 감도가 좀 빠르게 느껴지거든요.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고, 실제로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벌써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도 좀 빠른 것 같다, 저도 살짝 그렇게 느꼈어요. 그 외에 이제 스펙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. 사실상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그립 같은 부분인데, 제가 원래 비대칭 마우스만 선호하는데 대칭 마우스예요. 그런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, 옛날에 타사 제품이긴 한데 지원 느낌? PC방을 점령했던 지원의 느낌이 좀 없지 않았어요. 앞부분은. 뒷부분은 살짝 이게 좀 엉덩이라고 하죠. 이 부분을 엉덩이가 좀 크면서 넓직하고, 저 같은 경우 손목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약지와 새끼손가락 이쪽이 좀 안 불편해야 되는데 딱 안 불편해요. 그래서 제가 한동안 써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. 좀 일단 가볍고 선 자체도 뭔가 좀 부드럽고, 그것 때문에 더 가벼운 느낌이 배가 되는 건 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오늘 발로란트를 한번 하면서 체험해보고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가자! 자, 그럼 이제 한번 버스트 프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오우, 첫 판에 이 정도면은 뭐 밭이 바로 한번 감 잡았으니까. 아쉬운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,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그런 스코어죠. 아, 바로 게임 들어갑시다. 변수 제가. 경기복 배치. 범위술탄 배치. 범위술탄 배치. 아군이 한 명 남았단 전개. 예, 89. 스파이크 설치. 아, 포탑이 파괴. 와! 내가 오늘 봐도 킷을 보조야. 나이스 에이스, 좋았어. 아, 나 이거. 범위술탄 전개. 범위술탄 전개. 감시 포탑 설치. 카운트다운 시작!
시야 차단. 언더. 바이. 저기 자극제 신호기. 연막탄 투하. 스파이크 설치. 곧 회수 중이다. 포탑이 파괴됐어. 아, 피드젠. 전기복 설치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여기야. 모두 처치. 나이스. 어디 있는데? 엘보, 엘보. 야, 엄마. 잡았다. 엘보 바퀴. 집중하라고. 닉스형 스크린 가질 수 있나? 30초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조심해. 역불을 받아라. 스파이크 설치. 욕불 받아라. 왜 쓴 거지? 조심하라고. 카운트다운 시작. 뒤쪽이야. 아, 찾았다. 여기야. 감시포탑 설치. 좋아한다. 자극제 신호기 곧 설치. 회수 명령이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포탑 전개. 좋았어. 킬조이 나이스 플레이. 깔끔했어, 깔끔했어. 아, 근데 너무 집중하면서 했네요, 또. 말없이. 왔어. 아니, 고양이들 너무 잘 자고 있어가지고. 감시포탑 설치. 범위술탄 배치. 그, 스플레이너. 좋아. 그러나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아, 나피에서 다 비만 가는 거 봐. 아, 저 킬조이를 킬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만. 킬 조이가 안 돼 이거. 곧 회수 중. 자, 처치. 스파이크 설치. 아군이. 아, 아 이걸 내가 지네? 149? 잘 쉬라고. 셋이나 예. 뒤쪽이야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 발견. 아 죽어버린 거야? 실험할 게 남았는데. 나이스. 범위술탄, 범위술탄 배치. 여기야. 욕불을 받아라. 포탑이 파괴됐어. 여기야. 범위술탄 첫 경계복 처치. 죽어라. 네 잘못이야. 나이스. 무결점 플레이. 나이스! 제제! 자, 오늘 이렇게, 버스트 프로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,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네요. 일단, 이 옵티컬 스위치, 타이탄 스위치라고 있는데, 저는 광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광축으로 알고 있어가지고, 일단 클릭 고장이 적다는 점. 그리고 무게는 66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, 선 또한 파라코드이기 때문에, 더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그립감은 좀 다른 회사 제품이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지원 느낌 나기도 했고요. 이게 비슷하다는 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안정감이 있다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이 자 데려오세요. 인사해야지. 그렇지 다 인사해라. 그러면 다음 시간엔 다른 마우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 뭐
누님 뭐? 누님? 누님? 저 봐봐. 뭐라고? 말해봐 다시. 누님 다시 말해봐. 누님?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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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유 귀여워. 너도 버스트 프로가 쓰고 싶다고? 알았어. 자 여기. 여기. 자 여기. 아 여기. 안사요 안사 아저씨 안사. 여기 여기. 안사. 버스트 프로.